떡볶이나 떡국떡을 상온에서 8달까지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로 떡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 기존 떡볶이 떡은 쌀을 물에 넣어서 불린 뒤에 분쇄해서 시루에 넣어서 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대략 한 달가량 보관되지만 상온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쉽게 상해버립니다. 상온 유통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저희 업계에서는 냉장 유통에 비해서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과 함께 상온에서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불린 쌀이 아니라 건식 쌀가루로 떡을 찝니다. 이어서 유기산이라고 하는 산미료를 넣는데 이것이 유통기한 연장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그 침재에게 그러니까 유기산을 복합 유기산을 사용해서 적정한 pH와 농도, 그다음에 침재 시간까지 최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후에 살균 처분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과 식감인데 역시 기존 떡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떡. 농진청은 이번 기술 개발이 해외로 떡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